참기름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기름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많이 드시던 기름입니다. 참기름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어떤 건강에 좋을까요? 참기름의 효능을 알아보면 세사미는 참깨의 영양성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발암물질을 예방합니다. 간에서 알코올 해독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어서 간 기능이 약해진 경우 참기름을 먹으면 좋습니다. 리놀산, 리놀렌산. 참기름에는 리놀산이나 리놀렌산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놀산, 리놀렌산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값을 떨어뜨리며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참기름은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대사를 원활히 하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비만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단, 참기름을 적당히 꾸준하게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 E. 비타민 E는 강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항노화 작용을 합니다. 기미나 주름 등의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며 냉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셀레니움. 셀레니움은 1978년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필수 영양소로 인정한 원소랍니다. 항산화력이 강해 노화를 방지하며 암에 걸릴 위험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높아진답니다. 참기름은 셀레늄 효과를 발휘하는데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